이쪽에 이제 종업원 신고도 하나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 자 98페이지 쪽으로 이제 와보실까요? 여기도 한 개. 자 먼저 자 고용인은 이제 우리 다 데려다가 쓰는 사람을 고용인 이렇게 부릅니다. 고용에다가 쓴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사람을 뭐 사용인 그려놨습니다. 사용인 그러면 사람이 되고 뭐 쓴다, 뭐 기계도 아니고 이러니까 사용인을 고용인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은 아직도 사용인 좀 입에 붙어갖고 사용인 그럴 겁니다. 자, 지금은 고용인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 이제 쭉 내려오면은 자 아래쪽은 뭐 중요할 건 아예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제 99페이지에 이제 업무. 자, 업무 범위라고 해서 이제 우리 고용인은 누구냐라고 앞쪽에서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 두 사람이 바로 고용인. 그럼 이제 쭉 내려와서 자, 위에는 별로 뭐 중요한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자, 가로 2번입니다. 그럼 이제 99페이지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자, 먼저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사장님 밑에 붙어 있으니까 그 개업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종업원입니다. 우리 개업한테 소속돼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 그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줄 나왔죠. 업무를 보조하거나 수행. 요 수행이라는 게 확인설명서라든지 거래계약서. 현장에 안내해서 확인설명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나 하는 게 아예 아닙니다. 거래계약서도 쓰고 그다음에 확인설명서도 써서 주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가 아주 넓다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업무도 제대로 하고 설명도 제대로 하고 계약서도 써주고 보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들 게임입니다. 아니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거 이제 용어정의 때 간단하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시면 중개보조원. 거기 용어가 바로 보조 그랬죠. 보조. 자, 보조한다. 그러니까 수행은 아예 안 됩니다. 수행. 확인설명서 써서도 안 되고, 거래계약서 써서도 아예 안 되고, 그냥 현장으로 안내만 해야 됩니다. 운전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속된 말로 커피 타고 청소만 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쓰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뭐 요거 뭐 두 사람 비교는 거의 안 될 정도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 왼쪽에 소속 공인중개사. 일도 그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수행도 못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아예 없죠. 정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 아예 쓸 수가 아예 없습니다. 막 시중에 가보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막 쓰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예 정말 할 만한 일이 아예 없네. 정말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운전만 하고 할 일이 그거밖에 아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예 할 일이 없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자 먼저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바로 이제 계속 나왔었죠. 정말 계속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신고를 할까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는 신고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번에 쭉 나와있죠. 자, 먼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굵게 써놨지만 거기가 아주 중요하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자격증 예전에 이제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아예 첨부를 아예 안고 그냥 정보 누구 고용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인터넷이 전자문서인데 전자문서로도 가능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101페이지에서는 이제 나갔다. 나갔다 신고가 자, 그 박스 아래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박스도 뭐 크게 중요할 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 박스 아래쪽 2번인데 종업원 나갔다 신고 종료 나갔다 신고는 열흘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다 지체 없이나 7일 그래도 안 됩니다. 저 숫자를 바꿔서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열흘 이내에 근데 여기서 이제 열흘은 일주일 그럴 것 같은데 일주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일주일은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주일 정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월요일 날 나가더니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그러겠죠. 자, 7일 만에 딱 들어올 건데 신고. 그럼 아주 난리가 나겠죠. 나갔다 신고 들어왔다 신고 7일이 아주 애매하니까 근데 딱 열흘 지나면 정말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열흘.
여기도 이제 열흘 이내 신고하라고 했지 7일 이내가 아니다. 저걸 30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건 너무 쉬웠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일 그러면 아주 애매할 수가 있는데 열흘 열심히 생각하다가 숫자 열 그러면 열심히가 생각나잖아요. 열심히 생각하다가 나갔다 신고해라. 뭐 정말 집 나간 며느리도 딱 열흘 만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 꼭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이제 기출문제 나온 것도 이제 소개를 또 해놨습니다. 매년 하나가 나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자, 이 서식은 뭐 꼭 뭐 볼 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왔다 신고, 저 위에 고용신고, 그 다음에 나갔다 신고, 종료신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 신고를 안 하면은 업무정지다. 저도 아주 크게 봤습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쭉 아래 내려오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말 저거 즉시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우리 시공구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자, 박스로 잘 만들어놨죠. 자, 신고서 작성하면은 제일 아래 접수되면서 이건 검토하고, 그러니까 7일 안 걸린다. 그입니다. 결제가 나면서 완료. 자, 하여튼 신고 들어오면 바로 끝났어. 라고 해서 바로 접수되자마자 끝. 이건 처리기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는 아예 않습니다. 수수료도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약간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3페이지에 이제 책임. 자, 이 책임은 우리가 생각을 아예 못 해봤을 건데, 자, 쭉 내려와서 이제 4번. 자, 위에 이제 자, 업무상 행위는 이제 우리 개업의 공인사가 책임을 아예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정보 문단 속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소속 공인주사나 중개보존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좀 얼른 내보내야 됩니다. 아주 책임이 여러 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3페이지에서 4번. 자, 요놈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업무상 책임에서 이제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민사 책임.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를 정보본이 입혀놨습니다. 가로에 나오죠.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요? 사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종업원 문단속 잘못했다고. 그럼 1,000만 원 깨먹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누가요? 사장님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한테 받아야 됩니다. 종업원이 돈이 없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의 제목처럼 무과실. 뭐 사장님은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이니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과실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아주 문단 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비워놓으면 그냥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소 비워놓으면 또 함부로 할 겁니다. 신경 안 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정보 문단 속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정도로 제목 정도로. 그리고 연대. 야, 연대면은 정원본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 정원본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야,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내봤습니다. 정원본은 책임 없다. 아니겠죠. 사고를 친 정원본이 왜 책임이 없겠냐고 얘기입니다. 연대. 우리가 보통 연대 채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연대 채무로. 자, 원래 종업원이 책임져야 될 건데 사장님도 같이 책임지고 둘 나란히 둘 다 책임지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연대 채무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종업원은 책임이 없다 아니면 사장님이 책임이 없다 아니다 둘 다 책임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잘 안 내는 쪽이지만 구상권입니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책임을 지고 나서 그 책임을 나중에 청구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보험회사가 잘하죠. 자,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고 돈 내놔. 이 쳐들어오는 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돈 내놔. 자, 지급을 청구하는 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그 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어주고 나서 나중에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업원이 돈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 돼. 이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조금 억울할 수 있다는 게 벌금을 또 내야 됩니다. 아까 손에 물어주고 벌금도 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천만 원 그리고 1천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벌금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아직은 이제 저거 3년이야 그리고 1년이야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금 어려우실 건데 징역이나 벌금을 종업원이 부담하게 되면 우리는 벌금을 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돈 깨진 거 물어줬는데 벌금도 내야 된다. 밥상이 다르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고요. 근데 우리 결격사유에서도 나중에 보긴 할 건데 나중에 이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
근데 여기는 종업원 때문에 받은 거니까 등록 취소는 안 되게 좀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겠죠. 종업원 때문에 잘못해서 벌금 냈는데 벌금 낸 것도 아까 죽겠는데 거기다 3년 영업 못하게 등록 취소 된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니까요. 자, 등록 취소만큼은 안 되게 봐주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등록 취소는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이제,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 종업원이 금쟁이를 하면은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딱 밥상이 몇 개라고요? 세 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밥상만, 자, 여기도 이제 꼭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좀 나오는데,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밥상 세 개만, 이 밥상 세 개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래도 여기도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뭐 나왔다 하신 거, 뭐 들어왔다 하신 거, 그거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103페이지에 이제, 자, 우리 이제 고용인. 요 고용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데려서 쓸 건데 고용인. 근데 우리가 데려다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무소로 혼자 하게 되면 아예 비워놓겠죠. 저기 방 보러 간다고 사무소 문 닫고 뭐 불 켜놔도 저 사무소는 영업 안 하나 봐 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을 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나홀로 사무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입니다. 종업원 꼭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용인, 그 고용인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단속 잘못하면 이걸 하필이면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밥상이 몇 개, 세 개. 그리고 꼭 나오게 되면 이제 한 문제가 통으로 나오게 나와도 여기를 아주 중요하게 누구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민사상. 여기 이제 민사인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민사상 손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시면 그럼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갑을 볼까요? 갑이 자, 여기 이제 고용인입니다. 자, 고용인은 아까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실 건데 저번 주에 한번 봤습니다. 소속 그러면 개업 공인주사 밑에 붙어 있다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종업원 중에도 자격증 있고 없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그러면 시험에 합격했는데 사장님은 아직 이제 바로는 개업하시면 안 되니까 종업원으로 붙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장님 되실 겁니다. 그분이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말고 중개 보조원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자, 보조면은 자, 확인 설명하면 안 돼. 거래기 와서 쓰면 안 돼. 그냥 안내만 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이렇게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바로 고용인이 손해를, 이렇게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럼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책임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 종업원이 돈을 깨먹었는데 그 사람이 책임 없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연대니까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고. 근데 종업원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종업원을 고용했던 누가? 여기서 이제 의리.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지금 이제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용어 없어졌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분이 바로 저 종업원을 고용했으니까 책임지라고. 닌 종업원이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식당에도 가봐도 종업원이 막 저기 잘못해갖고 그냥 손님 막 대고 이러면 이제 음식도 뭐 쏟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요분이 우리 사장님일 건데 우리 개업공사가 뭐 한다고요? 2천만 원. 우리가 깨먹은 거 아닌데 우리가 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같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라고 해서 당신도 책임지세요. 이렇게 요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아까 이제 보셨던 거 이제 이 성격이 바로 이제 무과실. 이게 좀 우리가 억울하다는 게 우리는 과실이 없는데 내가 잘못된 거 같은데 무과실로 이렇게 무과실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보니까 나란히 책임져야 돼요. 둘이. 그럼 연대한다고 합니다. 연대. 연대 책임을 지니까 뭐 종업원 책임 없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사고를 친 사람이 누군데 종업원인데 왜 책임이 없겠냐고. 둘 나란히 하니까 여기는 연대 책임을, 연대 책임지니까 둘 다 꼼짝 못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2천만 원 물어주면은 그러면 2천만 원 지급을 청구한다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물어주고, 일단 물어주고, 자, 책임지세요. 그럼 얘밖에 못 한다는 거지. 종업원 저러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져, 일단. 책임지고 나서, 대신 물어주고 나서 지급 청구해. 니네 종업원한테. 이런 식으로도 완전히 책임이 이렇게 아예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아예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문단속 못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요. 근데 하여튼 이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형사 책임 또 그럽니다. 형사.
형사책임. 그럼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합니다. 그럼 하필이면 이제 갑이라는 게 고용인인데 고용인이 이제 나중에 저기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막 3년 이하 징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에.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막 통장을 팔거나 그다음에 직접 거래를 하거나 요거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지금 이제 3학년에 더 추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년들에 약간 더 늘어날 건데 그리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요 징역 벌금. 징역벌금에 해당되면 이제 다른 건 아예 묻지 않는데 징역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요? 그러니까 이 행위도 비슷하게 누가요? 종업원이 사고를 쳤네. 그러면 사장님이 사고 쳤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을은 우리 개업공사인데 우리 개업공사한테 여기 3년이 징역인데 징역인데 징역 살아라? 이건 너무 가혹하죠. 자, 징역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저 종업원을 고용했던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는 징역은 없고요. 징역까지 같이 살게 하면 이건 너무 억울하죠. 그입니다. 어떻게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냐고 징역인데 그입니다. 징역은 없고 벌금. 다 대신에 돈을 내래요. 돈을. 그 만약에 이제 우리 종업원이 3천만 원이야 벌금 3천만 원 얻어 맞았다. 똑같은 3천 원 아니라고 해도 1천만 원. 아니 이제 반대로 종업원은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장님 보고는 2천 이런 식으로 이제 벌금을 요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벌금 이렇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여기도 벌을 하고 여기도 벌금으로 벌하고 이렇게 나란히 벌하니까 쭉 와서 여기는 뭐라 하면 양벌 그럽니다. 양벌 이렇게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고 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벌 규정은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아까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은, 우리 보통 민법에도 많이 나옵니다. 종업원이 사고 쳤네? 그러면 사장님 책임져. 라고 둘을, 이렇게 둘을 나란히 보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것도 이제 우리 법전 저 끝에 가면은, 뭐 법인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종업원이 문제가 되면은 사장님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꼭 나와 있다는 겁니다. 둘을 나란히 보란다. 라고 해서 양벌 규정. 자, 대신에 이제, 벌금을 내도 이렇게 벌금을 내도 이제 벌금 내면은 300만 원 이상 되면 등록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등록 취소는 이렇게 등록을 빼앗기면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이거 좀 아주 크게 문제를 그냥 돈만 내면 될 건데 여기는 자 등록 취소가 되는데 근데 여기는 자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업 못 하는 요 등록 취소는 이제 안 하게 종업원 때문이었으니까 등록 취소는 안 합니다. 그냥 둘을 나란히 벌한다.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아라. 그 소리는 안 않겠다는 겁니다. 종업원 때문이었으니까. 견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행정 책임. 근데 요 세 번째 밥상이 더 가장 나중에 가장 우리한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그러니까 이제 민사. 그 다음에 형사, 행정 책임, 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갑이라는 사람 또 고용인 게입니다. 고용인. 우리가 데려다 쓰는 사람 이렇게 나중에 말썽 피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뽑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막 금쟁이, 금쟁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막 판단을 그치거나 중개부를 막 초과해서 받거나, 금쟁이가 7개가 있을 건데, 7개는 딱 우리한테는 행운의 숫자인데, 여기는 불행의 숫자입니다. 금쟁이 7개. 7개에 해당되거나, 그 다음 이제, 이중소수, 아까 약간 들어봤었죠. 우리 종업원이 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 꼭 오후 2시만 되면 이제 밥 먹고 옆집을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자꾸 사무소 비면서 사장님 저 잠깐 어디 뭐 집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집에 안 가고 어디 사무소 가서 근무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무소 가서 또 이중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을까요? 중개보수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저쪽이. 그러니까 이제 심하면은 막 명함을 우리 중개보정 갑이 막 A사무소, B사무소 막 명함 막 3개씩이나 막 들어있습니다. 오후 2시만 되면 B사무소 가고 오후 5시 되면 C사무소 가고 오전에는 A사무소 근무하고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이분도 이제 2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니까 알기는 하겠지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개업을 문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문란하게. 그입니다. 그리고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먼저 A사무소에 있는 정보 다 빼다가 B사무소 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C사무소도 다 넘겨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겠냐. 막 이제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끼리 막 머리끄덩이 잡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 마라. 혼란을 초래한다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중소속은 한 집에 전념해야지 어떻게 이중소속하냐고.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게 그러면 자, 누가요? 개업공사가. 자, 지금 보시는 A에 자, 바로 이제 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라는 금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종업원의 행위는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이런 게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면서, 근데 금쟁은 그나마 자,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자, 등록취소 절대적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자,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장님이, 그 다음 이제 저기 서울에 있는 자, 종로구청장이 이런 사람이 막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소속은 이거 절대적입니다. 양다리 걷지면 정말 아예 안 봐줍니다. 자, 등록취소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요거 나중에 또 배우실 때가 있을 거니까요. 자, 절대적인 등록취소가 되면은,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게, 사장님이 억울하다는 게 종업원 때문에. 종업원이 저렇게 이중소속하면서 금쟁이 문단 속을 잘못하니까 그랬겠지, 그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요거 이제 3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대적도 이제 나중에 안 봐줘. 그럼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절대적 등록취소 무조건입니다. 아예 안 봐줍니다. 이렇게 아예 등록취소가 되면서 3년을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돈만 깨지는 건 맞겠죠. 저거 저 집이 뭐 돈 벌면 이제 3년 동안 돈 못 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위에가 뭐 2천만 원만 생각해도 여기가 차라리 양반입니다. 여기 그래도 나중에 돈 벌어서 저거 메꿀 수 있는데 여기는 3년을 놀아야 돼.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벌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요. 벌금 내놓고 여기 이제 구상권도 안 됩니다. 대신 내준 게 아닙니다. 본인 벌금. 근데 무슨 벌금일까요? 문단속 잘못한 벌금. 감독을 잘못한 벌금. 자, 그런 문장이 다 우리 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밥상 세 개. 밥상 세 개나 차려놨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 밥상 세 개가 나란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깨졌다고 돈 물어내야 되고, 그리고 양벌 규정을 벌금 내야 되고, 그리고 저 금죄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고, 이 정도로. 이런 경우는 거의 걸린 분이 아예 안 계실 정도는 한데 나중에 정말 걸리면 요거 모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막 경찰에 넘어가게 되면 요 법전 다 떠들어보고 당신은 밥상 3개예요 해가지고 여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한 문제는 꼭 의도적으로 자,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6페이지에서 이제 30회 문제, 그리고 28회 때 문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문제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최근에 문제 하나 내놓고, 그 다음 이제 또 아주 어려웠던 또 좋은 문제 같은 저런 게 옳은 것을 냈을 때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 틀린 구석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은 꼭 응용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오른쪽에 자,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여기 한 6개 나오고 막 7개 나온 게 또 여기도 나와. 저 분사무소. 저 분사무소가 꼭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도 꼭 우리 원칙이 있는 게 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될까요? 한 개만. 그러니까 여러 개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개업 아직 안 해봤지만 막 사무소를 여기저기 막 서울부터 시작해서 인천에 하나 두고 경기도에 하나 두고 대전 딱 하나 두고 세종시 하나 두고 저기 아래쪽에 막 대구 부산,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가 될까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 사무소 하나만 두라는 겁니다. 저기 위에 있네요. 1인 1 사무소지.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는 등록취소에다가 그리고 형벌로 1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안 돼. 그입니다. 근데 이제 가로 2번을 볼까요? 근데 법인은 우리가 이제 본사지사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지사의 형태로 분사무소를. 자, 법인은 분사무소를. 근데 부동산 1일사 그게 꼭 분사무소는 형태는 아니래도 여러 개 회사를 여러 개 둘 수도 있잖아요. 본사. 그 다음 아래쪽에 지사. 뭐 협력사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상호로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두 개는 안 된다 그러면 X입니다. 법인은 두 개 이상이 돼요. 개인들만 안 되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마찬가지가 나오죠. 형벌.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얼마라고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과자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 징역을 얻어맞으면 등록 취소가 무조건 되고 자격 취소가 무조건 됩니다. 자, 징역을 얻어맞으면 자, 그 정도니까 이 어렵게 딴 자격증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108페이지가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자, 본사무소. 정말 여기도 한 문제. 그리고 요번 시간에 그리고 약간 뭐 부족한 거 없습니다. 뭐 이 정도만 잘 알면 얼마든지 여기도 이제 분사무소도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되니까 분사무소. 근데 요 분사무소가 정말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설명을 먼저 안 들어보면 정말 많이 헷갈릴 정도로 분산함수는 아주 독특해. 그래서 이 분산함수 내용도 많지 않는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한 개가 매년 시험 문제가 꼭 하나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산함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지역은 제가 아무런 뭐 우리 뭐 여기서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서울에 저기 종로구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서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서울은 이제 인구 거의 이제 요즘에는 이제 1000만이 좀 깨졌습니다. 자, 서울 그래서 서울만 특별시 그럴 겁니다. 우리 뭐 다른 쪽도 뭐 세종도 그렇고 뭐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공법에 보면 항상 나오게 될 거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특별한 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어디요? 서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인구가 한 5천만 됐었는데 여기에 지금 한 980만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1000만 정말 약간 가깝게 이 정도로 많이 정말 아예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넓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무슨 도 그러면 안 되겠죠. 서울은 바로 특별시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특별시. 그리고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종로구에서 몇 개를 하고요. 자, 구가 25개 군화됩니다. 구. 자, 이 정도로 이제 좀 아주 조각조각 뗐다가 서울특별시장, 시장 선거할 때도 있고, 구청장 선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번호도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막 출마도 시장 연설할 때도 있고 구청장 연설할 때도 있고 막 종로구 은평구 관악구 해가지고 요 구가 25개나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울에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근데 우리 법에서는 여기다 또 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된 사무소인데 법률적인 용어는 이제 주된 사무소라고 여기 이제 바로 본사나 다름없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종로구 말고요. 자, 종로구 아래쪽에 보면 또 어디라고요? 인천. 이렇게 인천이 있을 겁니다. 자, 인천이 있을 거고요. 인천. 자, 인천도 자, 인구가 100만 넘어갑니다. 100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인천도 광역시 이렇게 부르죠. 자, 광역시. 그러니까 맨날 우리 공법에서 뭐 특별시, 광역시 이런 소리 맨날 합니다. 자, 이런 구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광역시는 자, 광 좀 넓다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자, 인구 얼마냐면 100만 명.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0만 명 이렇게 이상이었을 때, 100만 명 이상이었을 때 광역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 우리 지금 현재로는 6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막 노래도 나올 건데 이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요 구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인천. 그 다음 이제 요렇게 아래 내려오면 여기도 옆에 있잖아요. 대전 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저기 광주. 근데 하필이면 저기 경기도 쪽에도 광주가 있습니다. 저기 천호도 쪽에서 좀 내려오면 거기가 광주입니다. 여기는 저기 전라도 쪽에 광주계입니다. 전라도 쪽에 뭐 빛고울이라고 하는 그 광주 얘기합니다. 거기도 인구 100만 넘어요. 그리고 최근에 요 광주 집값이 그냥 그동안 안 오르던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고 대전하고 광주가 요즘은 다른 데 다 주춤거리는데 요 두 군데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 대전이 이제 요즘 더 뜨겁긴 한데 여기 대전도 안 오른 게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그럴 겁니다. 옛날에는 막 다 떨어졌어요. 부산이 오르다가 그리고 요즘 막 부산 대구는 조금 약간 주춤거리고 오히려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한데 그입니다. 자, 광주고요. 그다음에 부산. 부산입니다. 자, 부산 그리고 이제 울산. 그다음에 사과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요? 대구 그입니다. 이렇게 대구. 이렇게 몇 군데라고요? 6군데. 6군데가 뭡니까? 인구 100만 넘는 광역시. 여기 다 100만이 정말 넘어요. 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우리 수도권을 보통 어디라고 하냐면 이제 수도권은 이제 서울. 자, 우리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요것도 이제 구분도 잘 못 하시고 잘 하시면 정말 잘 알고 그다음에 경기. 자, 경기 그리고 인천. 요 세 군데를 바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자, 그럼 이제 여기 수도권에 해당되는 우리 인천이 인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제2의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부산이 더 많을까요? 아신 분은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저기 검색창에다가 인천 인구 그럼 다 나와요. 항상. 최근에 거 다 나옵니다. 우리 항상 관심 있게 그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것들은 왜 광역시가 됐대? 인구 100만이 넘는다고요. 다 넘는 게 아니요. 게입니다. 저기 뭐 안양이 됐건 그리고 뭐 청주가 됐건 춘향이 있는 전주가 됐건 다 그런 데는 100만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도시라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땅덩어리 말고 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부산이. 여기 한 350만 되고요. 여기 300만이 안 돼요. 한 29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훨씬 더, 자, 여기서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350만 정도입니다.
인천, 그 다음 이제 인천 정도 될 거고, 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 울산 쪽이나, 그 다음 이제 대구도 많긴 하지만, 울산 쪽이 그래도 제일 광주보다도 여기가 이제 인구가 제일 적을 겁니다. 100만 조금 넘어갈 정도니까, 입니다. 자,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억울한 시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자, 공부가 된다고요. 수원. 자, 우리 수원 같으면 이미 인구 120만은 진작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급입니다. 120만. 요건 뭐, 오히려, 요 울산보다 수원이 더 많을 겁니다. 120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수원 말고 이제 최근에 고양시. 우리 고양시도 요즘 이제 저기 막 조정적에서 풀려갖고 아마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최근에 인구 100만이 넘어갔어요. 네, 꽃축제 가실 건데,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저기 창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은 이미 진작 100만, 진작 넘었어요. 막 창원 씨는 저기 케이블 TV에다가 저도 저 아래쪽에 막 강의 가면은 거기 막 가끔씩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면 창원 씨는 창원은 이미 광역시인데 왜 안 만들어주냐고 막 광역시 거기다 막 스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방송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왜냐면은 수원 광역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향 광역시, 창원 광역시 그 광역시 딱 한 문장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여기 오지 마시고 지금 광역시 한 문장이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다 거기 가서 들어누우세요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 한 문장이 상당히 좀 많이 여기도 이제 크게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인도 거의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화성 같은 거 뭐 살인사건 났을 때 화성도 평택도 나중에 거의 한 35년 되면 120만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공장이 집중적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주변을 보시면서 이제 왜 우리가 개발되고 이제 왜 그쪽에 막 집값이 뛰고 그러는지 이제 우리가 배우시면서 그거 잘 배워주셔야 됩니다. 공법에 다 나옵니다. 뭐 개발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쪽입니다. 인구도 많이 들어오니까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그러고 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여기도 다 광역시급인데 여섯 개만 광역시요. 여섯 개만 광역시다. 라고 인구 100만 넘어간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천에도 뭐 계양구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여긴 다 자치구가 서울에도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여기도 자치구가 있고요 입니다. 자치구입니다.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시장님 뽑을 때 있고 구청장 뽑을 때 있고 입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분사무소 이렇게 이제 광역시 이렇게 인천에 있다고요. 저도 이제 계양구 쪽에 이렇게 이제 강의 나갈 때도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계양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아까 보셨는데 우리 수원도, 자, 수원도 이제 여기도 이제 정말 인구는 광역시급에 해당되는데 수원은 이걸 뭐라 합니까? 대도시.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또 대도시가 더 크고가 아니라 대도시는 광역시보다 더 적어. 수원은 이미 인구 50만은 넘어간 지 진짜 100만도 넘어가는데 광역시급인데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은 뭐라 합니까? 여기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대도시계입니다. 근데 인구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비자치구라고 합니다. 비자치구. 그러면 구청장을 주민들이 뽑냐 안 뽑냐? 안 뽑아. 그입니다. 서울은 뽑는데 주민이. 그리고 광역시도 뽑는데 여기는 문의만 그냥 굳이 그냥 수원시장님이 알아서 그냥 너 구청장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서 그냥 뽑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주민투표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여기 이제 주된 사무소가 한번 이제 계양구에는 분사무소 이런 식으로 분사무소를 이렇게 둘 수 있다 보니까 먼저 몇 개를 둔다고요? 두 개 이상.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자, 서울에도, 자, 종로구 애단은 안 돼도, 뭐, 은평구 하면서, 은평구 등 해서, 요거 하나 빼면 한 24개 구에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로구에다가 또 분사무소,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한 개 개수를 지키라는 겁니다. 종로구에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분사무소 설치하면, 교도소 보냅니다. 진짜 교도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있는, 주된 사무소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우리 이제 전국의 시군구가 몇 개가 되냐? 자그마치 226개나 됩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써 서울에만 해도 25개나 되고 인천이 됐건 대전이 됐건 다 구가 있다고요. 그 시군구를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200개가 넘어갑니다. 226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줄어들 때도 있고 좀 늘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하셔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자 먼저 설치 신고는 이건 또 신고한다고 합니다. 등록이 아니라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다 갈까요? 우리 분사무소인데 지금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요거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겠네요. 주된 사무소 당연히 주된 사무소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하겠냐입니다. 자, 시험 문제 꼭 여기다가 출제 1순위로 냅니다. 근데 보통은 분사무소에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양구에다가 수원에 있으면 뭐 수원시 팔달구도 있긴 있을 건데 장안구도 있을 건데 수원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무소 쪽이 아닙니다.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여기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디냐면 이게 이제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따로 국밥이니까 시험 문제가 꼭 1순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항상 매년 나오다 보니까요. 주사무소 하여튼 시험장 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주된 사무소를 다 모이게 합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전국에 226개나 된다고요. 시공구 전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모두 주된 사무소를 다 모여라 하게입니다. 여기 무슨 배철수 놀이도 아니고 다 모여라. 정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원에다가 그리고 인천의 계양구에다가 신고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두지 마로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그럼 저기 제주도라고 하더라도 주된 사무소. 대구라고 하더라도 주된 사무소. 울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사무소. 무조건 주된 사무소.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설치 그다음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제출 서류. 자, 요 이제 서류가 이제 두 번째로 잡고 내는데 제출 서류.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분사무소는 대표자 말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 근데 항상 대표자,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아라.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책임자한테 무슨 직무교육해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습니다. 실무. 자, 실제 업무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사고 치니까 교육받고 와라. 라고 해서 실무교육 받게 합니다. 실무교육 수료. 마치는 걸 수료라고 합니다. 수료, 확인증. 이 확인증은 사본을 좀 내야 되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 말고요. 이제 두 번째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증 관련 서류. 그러니까 요거 안 나오면 요거 나와 있을 겁니다. 보증 관련 서류. 자, 보증 관련 서류인데 자, 우리 앞에서 보셨던 등록 신청할 때는 없어요. 등록 신청할 때는 없습니다. 근데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보증 관련 서류. 주된 사업 또 2억인데 요건 또 1억입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 정도 배우긴 할 건데 자, 1억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증 관련 서류 요놈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분사무소. 자, 그러니까 내용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분사무소 확보했다. 아까 이제 보통 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사무소 확보 서류.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계양구, 그다음 수원의 팔달구 쪽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가져가야 됩니다. 나와서 이제 분사무소 확보 서류로서 이제 보통 다 건물 사기는 어려우니까 임대차 전세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건물주가 전세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매월 월세 받는 재미 때문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겠다 임대차 계약서 자 이런 서류를 이제 가지고 갔을 때 뭐가 된다 신고가 됩니다. 자 어디다가 아주 독특하게 분사무소 있는 쪽에 하나 주된 사무소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요게 등록 신청 때는 없었는데 요건 나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록 신청 때는 없는 등록 신청 때는 제출 안 해요. 보증 관련 서류는 근데 분사무소한테 제출해요. 여기 제출 안 하는데 여긴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은 분사무소 신고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내용도 많지 않는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까지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독특한 문제가 이제 113페이지 저 서식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가 112페이지 서식이 나왔었는데 저거 아주 정말 독특한 아마 저런 문제는 정말 누구도 생각 안 해봤을 던 문제인데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좀 있었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만 더 보고 한번 끝낼 건데 이제 이전. 자 이전은 작년도에 분명히 내릴 것 같은데 요거 바로 올해 딱 안 냈었습니다. 매년 나왔는데 정말 이건 출전들이 한번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전 신고가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아예 바로 올해 딱 한 번만 이전 신고가 딱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많이는 안 하긴 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한번 요거 연결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다 계속 해보겠습니다.